어 우리 15번부터 한번 보자 자 15번 문제 그 이게 좀 뭔가 이상한 것들을 생각을 했으면 오히려 오래 걸렸을 것 같아 우리 꼭 기억해야 되는 유형들이야 지수로 그함수에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우리는 항상 어, 뭔가 좌표를 변수를 잡고 그 변수에 관한 관계식들을 몇개 세워주면 되는 것들 그지 이런 유형들이야 자 근데 문제 보니까 y는 ax승 그 다음에 로그 마이너스 로그 ax니까 얘는 뭔가 대칭이 있는지를 보겠지만, 미시달라? 아, 그러면 예전에 놨던 기출처럼 9 0도회전 이걸 먼저 보지 말자는 거야. 먼저 보지 말고. 일반적으로 푸는 연습 먼저 해. 그리고 보이면 제일 좋지만, 안 보이는 문제가 훨씬 많기 때문이야. 그러면,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이거야. P를 Y는 X에 대해 대칭시킨다, 라고 했으니까, 아, 그러면 그냥, 이 점과 이 점이 XY가 바뀐 점인 거잖아. 그러면 그냥 좌표를 변수로 놔버리겠다라고 먼저 생각을 꼭 하라고. 그러니까, 여기 는게 a의 x승이니까, 그럼 얘를, 어, x가 t일 때, a의 t승이라고 쓸수 있고, t는 지금 음수일 거야. 그치? 얘를 y는 x에 대칭을 시켰으니까, 그럼 이 점은 a의 t승 콤마, t라고 쓰면 되겠지. 이렇게. 자, pq를 읽었고, 그 다음에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래에 대해서 얘가 45도다라고 했는데, 아니, 지금 문제는 y는 x에 대칭을 시켰다며. y는 x에 대칭을 시켰으니까, pq라는 이 직선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거고,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얘가 45도, 얘가 45도, 얘가 y축과 평행한 직선이라는 거지. 당연히 y축과 평행하면 은 여기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가 같다는 얘기야. x가 같은 점이라고. 이랬으란 얘기네. 그럼 a의 t승을 여기 위에, 로그 위에 있는 점이라고 만들었으니까, a의 t승 그대로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t라고 모든 점을 잡혀가 생각보다 쉽게 나오네. 자, 그랬을 때 문제 나와있는 조건이 p 아래 길이. 이만큼의 길이가 2분의 5 루트 2. 뭔가 뭔가 복잡한 숫자가 나와있고. 얘가 2분의 5 루트 2라고 주어져있고. 그 다음에 p 아래 기울기가 7분의 1. 자, 7분의 1이니까 됐잖아 그럼.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이거. 그리고 x길이 뺀거 y길이 뺀게 7분의 1. 두 개를 연립하면 a랑 t의 값 결정되겠지. 라고 푸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우리가 기울기 2기 때문에, 쪼개면 되네. 그니까, 러 여기에 PR이 있어. 그리고 얘에 대한 기울기가 7대1이니까, 이게 7대1인 거잖아. 그지 얘가 7대, 얘가 1이면, 49, 1, 50. 얘는 루트 50, 5루트 2인 거니까, 5루트 2의 절반이잖아. 그럼 이 얘기네. 얘는 2분의 7이고, 이거의 절반, 얘는 2분의 1이고. 그러면 기울기랑 길이에 대한 식을 쓰는 것보다 당연하잖아. 얘가 X의 차, 얘가 Y의 차. 두개 연립하면 끝이라고. 그치? 얘 X의 차. A의 t승에서 t를 빼준 게 2분의 7이고, 얘는 Y의 차. Y끼리 빼준 마이너스 t에서 A의 t승을 빼준 게 2분의 1이요. 연립. 문자 두 개. 식두 개. 됐네. 자, 두 개를 더해서 반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2t가 두개 더한 거, 2분의 8, 4. 그치. 그래서 t는 마이너스 2. 라고 주어질 거고. 자, 두 개를 빼버리니까, 이게 날라가면서 이거의 두 배. 이거의 두 배가 2분의 6, 3. 그럼 a의 t승은 2분의 3. 이라고 주어질 거니까. t의 마이너스 2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그럼 a는, 마, 여기 2분의 3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그지? 여기 있는 거 마이너스 2분의 1승으로 넘겨버렸어. 이렇게 그러면 a 값이 정해지는 거네. 자, 여기 있는 거 루트지? 마이너스 승이니까 3분의 2에 그럼 루트가 되면서 얘가 3분의 루트 6이로. 그래서 5번이라고 쓰란 얘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빨라져야 돼. 막 이상한 거 자꾸 막 생각하다가 이거 오래, 오히려 오래 걸렸을 문제일 거야, 그렇지? 다시 풀어보자. 자, 16번 문제. 어 문제 보니까 여기는 10개 중에서 4개의 부분 집합, 4개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이래. 원소가 4개 있어. 자, 이런 집합을 x라고 했을 때 자, 이때 x에서 서로 다른 3 개의 원소의 합은 항상 3의 배수가 아니다. 이거는 어, 우리 그 기출에도 많이 나왔던 유형이니까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야. 3 개를 더했을 때 얘가 3의 배수다,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문제가 주어지면 모든 원소를 3으로 나눈 나머지 집합으로 분류한다. 우리 몇번 했던 것들이잖아, 그렇지? 그 얘기는 만약에 여기 있는 나머지 집합은 3으로 나눈 나머지니까 나머지가 0인 집합이 있고, 나머지가 1인 집합이 있고, 나머지가 2인 집합이 있을 거야. 1부터 10까지니까 그러면 1이 여기에 들어가고,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들어가겠네. 얘가 나머지 0인 집합, 1인 집합, 2인 집합들이야. 그러면, 3개를 더했을 때 3의 배수가 아니다. 우리가 사실 3의 배수다라는 게더 많았잖아. 그리고 3의 배수는 익숙해져야지. 3개를 더해 3의 배수를 하면, 나머지 집합이 모두 같은 거 3개를 뽑거나, 나머지가 1인 것도 마찬가지고, 나머지가 2인 것도 마찬가지야. 그럼 얘는 나머지가, 이거는 3의 배수가 돼버린다고. 또는, 하나씩을 뽑거나 a0, a1, a2를 뽑는 것도 나머지가 3의 배수가 되는 거였지. 이거네. 얘가 3의 배수가 되는 애들이야. 그러니까 얘가 안 된다라는 얘기는 같은 집단에 있는 같은 집합에 있는 애들 세 명이 없어야 돼. 서로 다른 애들 세 명이 아니어야 돼. 됐지? 그러니까 여기 네 개에 들어가는 애들이 a0가 세 개나 있으면 안 된다니까? A1에 3개 하나 있으면 안 된다니까? A0, A1, A2가 하나씩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하나씩 안 들어가면, 3개가 안 들어갈 거면, 2개의 집합에서만 뽑으라는 거잖아. 2개의 집합에서만 뽑을 건데, 2개의 집합, 여기에 A0와 여기에 A1에 들어간다면, A0, A0일 수 없다는 거잖아. 이게 같지? 됐네, 그럼. 2개씩 뽑아라. 이러면, 이렇게 뽑아낼 수가 없는 거잖아. 그치? 이거는 몇개 한번 생각해 보면 되네. 결국 여기에서 두개두개 두개 뽑거나 두개두개 두개 뽑거나 두개두개 두개 뽑으면 3의 배수가 항상 아닐 거라고. 그래 보니까 자 분모에 있는 거는 전체 10개 중에서 4개를 뽑는 것. 이게 십시사가 분모일 거고. 그 다음에 분자는 A0에서 두개 여기서 두개 뽑으면 얘가 3C, 4C인 거네. 또는 A1 두 개, A2 두 개. A1 두 개, A2 두 개. 여기는 또 30이고. 그리고 A2 두 개, A0 두 개.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분류할 수 있겠네. 자, 계산해 보니까 10C4는 10, 9, 8, 7, 4, 3, 2, 1이니까 약분, 약분 해서 분모가 210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3이고 얘는 6이지. 그럼 18 나올 거고, 얘가 18 나올 거고, 3, 3, 9 나올 거고. 됐네. 그치? 36, 45, 45. 약분하니까 3, 우선 3을 할게 3, 7, 10, 15 5를 약분하면 3이랑 얘가 14. 14분의 3이요. 그래서 답이 1번 그치? 그치? 자, 17번에 어... 내접원의 중심. 내접원 나와있네 근데 직각 삼각형의 내접원은 우리가 얘 봤지? 얘? 이게 아니야 얘가 R이고, 그래서 여기에 정사각형 R이 나와. 그지? 근데, 내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아예 나왔네. 이 길이가 3이요. 라고 주어져 있고, 그리고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용했던 게 이거지. 접선 길이 같다. 접선 길이 같다. 그래서 반지름은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C였지. 얘까지 쓰면 뭐 그냥 제일 좋고. 그지? 자, 근데 문제가 나와 있는 게, GB의 길이가 4라고 나왔으니까, 이 길이가 4라고 주어졌으니까, 이만큼의 길이가 1이라는 것까지 나왔고, 이때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라. ADC의 외접원의 넓이를 구해라. 당연히 외접원에 주어지면, 우리가 배웠던 게 사인법칙이었고, 그치? 뭔가 이걸 쓰라는 얘기인 것 같아. 근데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쓸수 있는 것. 자, 첫 번째 생각은, 우리 했던 대로, 얘 같다고, A. A? 비비 그러면, 여기에 있는, 뭐, 피타고라스 정리를 뭐 쓰든가, 몇 가지를 쓸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 두 번째, 어, 합동이니까, 접선 길이 같다를 써도 되고, 아니면 각도 같다 써도 되겠네. 라고 했더니, 자, 그럼 얘를 세타라고 하고, 얘를 세타라고 하는 순간, 얘의 예, 통의각이 주어졌네. 그지 탄젠트 세타가 3분의 1이요. 그러면 얘가 3분의 1이니까, 얘는 얘가 3분의 1이야. 이 길이는 그냥 아예 주어졌네. 우선 얘는 닮음으로 뭔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얘가 1대3, 이거의 3배, 얘가 9라고 주어질 거고. 이렇게. 그지? 그리고, 탄젠트의 2세타를 구할 수 있겠네. 해서 배각으로 풀어도 되고. 뭐 방법은 너무 많은 것 같아. 방법은. 자, 우선 첫 번째 생각 몇개 한번 써볼게. 자, 탄젠트의 세타가 주어졌으니까 나는 탄젠트의 2세타 배각 공식을 써서 탄젠트의 제곱분의 탄젠트의 두 배. 자, 위아래 9를 곱하니까 9 1분의 얘는 6이 되면서 8분의 6, 4분의 3이요. 자, 얘가 4분의 3이니까 이거지. 얘가 4일 때 얘가 3인 거라고. 근데 얘가 10이니까 4의 3배. 그래서 12. 그리고 얘가 1이면 12분의 얘는 그럼 9가 되겠네. 됐지. 그럼 얘가 9니까 여기는 이만큼의 길이가 4에서 얘가 그럼 5라는 거고. 이만큼이요. 그럼 돼버렸잖아. 아니, 문제가. 나는 이삼각형의 외접원을 구해라. 사인 세타분의 A가 2 r 이다 나는 세타 값 알고 있으니까. 다 나왔네. 그치? 이게 첫 번째 생각이야. 자, 여기 탄젠트가 3분의 1이다. 라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세타니까. 9, 1 여기가 루트 10이 되면서 사인 세타가 루트 10분의 1이야. 그러면 사인 법칙 사인 세타 분의 대변의 길이 여기 있는 5의 길이가 2R이 될 거고 얘가 루트 10분의 1인 거고 그럼 R은 루트 10 올라가면서 5루트 10 그래서 2분의 5루트 10이라고 주어질 거고 여기는 넓이를 구해라. 그래서 파이 R의 제곱 4분의 25 곱하기 12요. 약분해서 2분의 125파 이라고 써주면 돼. 그지 이렇게 문제를 풀어도 되고. 아니면, 어, 이번엔 뭐, 배각을 이용한 거야, 배각을. 어, 뭐, 아마도 이렇게 푸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떠올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자, 만약에 얘가 아니면, 우리 아까 얘기했던 대로 다시 한 번. 어, 우리가 이 공식도 좀 기억하자 그랬어. 여기 나와 있는 반지름. 3이라는 거는, 2분의 a 더하기 b 빼기 c였지. 이 공식은 결국 접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것을 이용하는 공식이었어. 이제 얘를 이용하는 공식. 아니 그래 보니까 나는 지금 배각 쓴게 아니라 얘랑 닮음이어서 구를 찾았고 그리고 나는 이만큼의 길이를 문자 a라고 써버리면 얘가 a면 얘가 a일 거야. 그럼 피타고라스면 하 a 값이 나와 버리잖아. 그럼 계산해 보면. 여기, a 플러스 3의 제곱에, 자, 밑에 있는 이거 12의 제곱이, 얘가 a 플러스 9의 제곱이다. 그럼 a 값 주어질 거고, 그러면 a에서 1을 뺀게이 길이일 거고, 그럼 똑같이 싸인 묻지. 그지 싸인 값 여기서 주어질 거니까. 됐지 그치? 뭐, 도형이니까 여러 가지 풀이 존재하지만, 뭐, 한번 이런 두 가지 정도 한번 풀어볼게. 어, 우리 이제 18번은 이제 도형 문제, 급수 문제인데 뭐 엄청 어려운 도형은 아니었어, 그렇지? 여기는 뭐 특별한 이슈가 없을 것 같아서 한번 넘어가고, 어, 그다음에 19번을 여기 는 박스 문제가 틀렸다라고 하면은 이제 정말 박스 문제 연습 많이 해봐야 돼. 우리 전체의 흐름들이 보여야 돼. 당연히 우리가 귀납법을 이용해 서 증명한다. 우리 뻔하잖아. 귀납법을 이용한다는 얘기는 자, 우선은 뭐 위에 초항 대입하면 같다. 뭐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두 번째가 이거. M을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이 식을 밑에 무조건 쓰는 거야. 이 식을 쓴다라는 의미는 되게 뻔하다고. 이 식을 쓴다는 얘기는 얘를 만들어라. 얘가 얘다. 라는 거를 쓰는 얘기라고. 이게 균형법의 가장 기본이야. 다시, 다시. 자, N 대신에 M을 대입했을 때 얘랑 얘가 같다라는 식이 나올 거라고. 그리고 그 다음에 n에다가 m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네모가 별표라는 식이 나올 거라고 근데 귀납법에서 증명 흐름은 꼭 기억해 얘에서 시작을 해 여기부터 시작 네모는 별표가 아니야 네모가 별표가 되는 거를 증명하는 거야 그리고 네모가 별표가 되는 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는 얘를 만들어내는 거라고 네모에서 동그라미를 만들어낸다고. 그 이유는 얘가 세모인 걸 가져다 쓰려고. 그래서 마지막에 얘가 별표가 된다는 걸 증명하라고. 그냥 그 증명 흐름이 항상 이거로 똑같잖아. 그것만 이해하고 있었으면 이 문제가 엄청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그러니까 나는 뻔해. 여기 나와 있는 거, 지금 얘, 여기 있는 시그마가 이 시그마로 바뀐다라는 거를 쓰기 위해서 여기 왼쪽에 있는 시그마를 지금 만들어내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N에다가 M 플러스 1을 대입했을 때 이놈이다. 지금 여기 네모에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여기 뭔가 정리를 했어. 뭐, 뭐가 정리했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얘를 만들고 싶은 거라고 항상 생각은. 그럼 얘에서 얘로 정리되는 거, 이거는 간단했잖아. 1부터 M 플러스 1까지 합인데, 1부터 M까지 합이니까, M 플러스 2랑 튀어나와라. 그 얘기네. 가능 간단했어. 그 M 플러스 1 그대로 집어넣어 보니까, 여기는, 어 k가 m 플러스 1 여기 위에가 마이너스 1의 m승 그리고 m 플러스 1 c m 플러스 1이니까 얘는 1자 결론 가가 나왔어 가는 m 플러스 1 분의 마이너스 1의 m승이요 라고 우선 가가 결정됐어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았어, 그렇지? 어 그래 보니까 그 다음에 얘가 얘로 쪼개는 것도 뭐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몰라도 되잖아. 그치? 몰라도 되는데 결국 얘로 만들었어. 만들고 났더니 그럼 얘를 이거로 바꾸겠대. 여기서 한번 많이 틀렸을 것 같아. 가에서 나로 넘어갔대. 근데 얘에서 얘로 넘어갈 때 가장 기본 아이디어가 이거라니까. 찾으라고. 그치? 여기 나와있는 원래 동그라미를 찾았더니 시그마 k분의 예. 여기 있잖아 여기 시그마 1에서 m까지 k분의 마이너스 1의 k 1승 mck 얘를 이거로 바꾸고 싶은 거잖아 다시 얘를 전개했을 때얘 곱하기 얘를 k로 나눠주네 시그마가 얘라고 지금 쓴 거네 얘긴 거네 그지 그럼 g에 남은 애들 얘랑 얘를 곱해주고 여기다가 가를 더한 걸 정리했더니 얘가 나왔다라는 거를 쓰란 얘기인 거니까 정리를 써보자 그러면 자 시그마 k가 1에서 m까지 남아있는 게 얘가 k분의 마이너스 1의 k마이너스 1승 mc k마이너스 1이고 여기에다가 플러스 가야 가가 m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1의 m승이었고 자, 얘를 정리하래. 근데 얘를 정리했는데, 문제는, 여기 따로 더해져 있던 게, 시그마 안에 지금 들어가란 얘기잖아. 그리고, 얘가 지금 1부터 m까지 합이었는데, 얘는 m 플러스 1까지니까, 항이 하나 더 생긴 거잖아. 그럼 뭐 느낌이 와야지. 이게 m 플러스 1 항인가 보지. 그러면, 여기 k 대신에, m 플러스 1을 대입했더니, m 플러스 1에, 마이너스 1에 m승에, mc, 여기에 m. 맞네. 여기에 m 플러스 1 대입한 게 얘니까, 그럼 둘다 시그마로 이렇게 합쳐진다는 얘기잖아. 이런 식으로 여기 안에 똑같이 여기 안에 똑같이 K분의 -1에 k 분의 마이너스 1의 k 마이너스 1승에 얘가 m c k 마이너스 1 2 o 라고 쓰고 있는 거네. 그럼 얘가 여기 안에 있는 박스인데, 그래 보니까 K분의 -1에 k 분의 마이너스 1의 k 마이너스 1승 곱해져 있네. 그럼 여기는? mck-1을 팩토리얼 정의를 써라 그 얘기고 우리 팩토리얼의 정의 m팩을 r팩 n-r팩으로 나눈 값 쓰라는 거잖아 m팩을 m팩을 r팩 n-r팩 이게 c의 정의였잖아 나도 나왔어 나 m팩인 거네 나가 안됐으면 그 귀납법 증명 흐름이 안 보이는 거야 쉽게 뭘 써야 되고 자, 그랬더니 마지막에 또 다가 나와서 다는 여기 보니까 얘만 좀 정리를 한것 같아. 근데 얘랑 얘를 한번 비교하면, 이거 뭐 다는 어렵지 않네, 보니까. 다를 보니까 여기 있는 공통항, 얘의 공통항 그대로 있고, 그리고 얘의 공통항 그대로 있고, 그리고 얘랑 얘가 달라졌어. M팩이 M 플러스 1팩 됐으니까 약분돼서 M팩이 돼야 될거 아니야. 쓰라는 거네. 그치?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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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k랑 k-1팩 곱해서 k팩이 된 거네. 그데 이건 양쪽만 그냥 비교하는 거잖아. 그래서 다도 아주 간단했어. 다는 m 플러스 1이다. 자, 마지막 계산 한번 해보니까 f에 4니까 여기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5분의 1인 거네. 그치? 5분의 1분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나는 g야. g가 3을 넣으래. 3팩이니까 얘는 6이고. 그 다음에 h도 3내래 3대니까 4가 됐고. 그래서 5분의 1분의 10. 그래서 52, 호 3번. 하자. 이 정도. 그 자, 그 다음에 20번, 이제, 미적에 대한 기억연지가 문제 나왔는데. 자, 하나씩 보자. 어, 우선 fx가 구간함수야. 마이너스 1이 아닐 때는 이함수, 마이너스 1일 때는 이함수인데, 어, 우리가 이거, 이거, 이거. x의 n승 플러스 1분의 nx에 대한 그래프도 우선 몇 가지는 바로 보여야 돼? 어, n이 지금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약간 달라지는데, 우리 2일 때 많이 봤잖아. x제곱 플러스 1분의 2x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 만들어지지. 점근선이 안 생기면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기함수. 많이 그렸던 거잖아. n이 1땐 이거야. 근데 문제는 n이 1일 때는 지금 여기 0대는 점근선이 생겨. n이 3일 때 점근선이 생겨. n이 4일 때는 점근선이 안 생기는 이런 꼴. 뭐 이런 얘기네. n이 짝수일 때랑 약간 달라질 것 같아. 뭐안 보여도 되지만 우리 그냥 어, 전형적인 교과서에 있는 그래프들은 함수들은 어, 보자마자 그리는 연습 좀 해보자 그랬어. 많이 그려봐. 그럼 바로 보였을 거야. 근데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은 어딘지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어떤 마이너스 1인 점에서는 지금 불연속일 수 있는 함수인 거야. 보기를 보면서 이해해보자. 자, n이 3일 때 얘가 증가하느냐라고 했으니까 자, 3일 때는 fx가 지금 정해졌어. fx가 x의 3승 플러스 1분의 얘가 3x함수니까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니까 그냥 이함수란 얘기야. 이 함수가 증가하느냐? 그냥 도함수 구해보라는 거잖아. 자, 미분해보니까 여기 나와있는 분모의 제곱분의 자, 3은 그냥 꺼낼게. 그러면 분자 미분하고 분모 곱해주고 마이너스 얘 그대로의 얘 미분한 3X 제곱이라고 써봤더니, 얘가 3X3승, 그럼 2X3승 플러스 1은 0이요, X3승이 2분의 1에서 뭔가 어, 극점이 생기네. 그치, 여기서 극점이 생기는 놈이라고 정해졌다고. 자, 그래 봤더니, 어,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1까지에서 증가 아니, 그러면 여기는 X는 지금 양수잖아. X가 양수에서 극점이 생겼다는 얘기는 지금 음수에서, 여기 구간에서는 극점이 없다는 얘기잖아. 극점이 없다는 얘기는 얘 부호만 체크하면 되겠네. 근데 X가 마이너스 무한에서 마이너스 1까지의 부호를 보니까 우선은 얘는 제곱했으니까 양수야. 얘는 양수고, 그 다음에 분자를 보니까 얘. 근데 X에다가 음수를 집어넣는 순간 양수가 되네.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얘가 양수인 증가함수다. 그래서 기억은 참. 기억은 뭐 어렵지 않았어. 그지 자, 그 다음에 니은. 마이너스 1에서 연속이다. 연속이란 얘기는 극한 값이 같다라는 걸 쓰란 얘기잖아. 그러면 극한 값이 같다라고 했으니까, x를 마이너스 1로 보냈을 때, 얘가 지금 x의 n승 플러스 1분의 nx였고, 얘의 극한 값이 마이너스 2였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인 거고. 자, 그래 보니까,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순간 바로 나와야 돼. 이거 극한에서 여러 번 얘기했던 거지. 극한에서 분수꼴이야. 근데 분모가 뭔지를 몰라. 그러면 분모가 0일 때와 아닐 때로 분류한다. 꼭 기억하라 했잖아. 이거 얘기네. 얘는 이 안에 있는 요놈이 즉 마이너스 1을 집어넣는 순간 이거잖아. 마이너스 1의 n승 플러스 1이니까 얘는 0일 수 있고 아닐 수 있다고. n이 짝수면 0이 아니야. n이 홀수면 0이야. 두 가지로 분류하란 얘기네. 자, n이 만약에 짝수일 때와 n이 홀수일 때로 분류를 했는데 짝수일 때는 영이 아니잖아. 분모 0이 아니면 대입 한게 답이라고. 마이너스 1 넣라고. 으 근데 마이너스 1을 넣어보니까 짝수일 때는 얘가 분모가 그럼 2였고 그다음에 분자가 마이너스 n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건 n이 4 나올 거고 짝수인 것 만족. 그렇지? 이것을 한 얘기고. 두 번째 얘가 홀수면 0이네. 그럼 0분의 0 꼴이라고. 0분의 0 꼴이면 로피탈. 쓰레기 되 편하겠지. 그치. 뭐 그냥 써버리니까. 자 그럼 분모를 미분하니까 n 곱하기 x의 n-1승 될 거고 분자 미분하니까 n이 됐어. 그럼 여기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1 집어넣어 버리면 마이너스 1의 짝수승 1될 거잖아. 극한값 1이네. 마이너스 2가 될 수가 없네. 홀수일 때는 무조건 그런 적인 거네. 됐지. 자 n이 4일 때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n이 4일 때, 그럼 여기는 f(x)랑 e가 서로 다른 실근 개수가 두개냐라고 하면 아까 대충 그려봤지만 n이 여기서 4가 나오는 순간 점근선이 없는, 아까 그러니 우리 그 어, x에 대한 점근선이 없는, 어차피 0으로 가 이런 그래프일 거라고. 그러니까 f랑 e가 만나려면 극대값 찾아라는 거지. 얘가 극대값이 e보다 크면 두개 만나요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 그지. 그래서, 다시 한 번, 자, F, 미분해 보자. 자, F가 X 네제곱 플러스 1분의 4X야.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해 보면, 프라임은 4 꺼내주고, 분모 제곱해 주고, 위에 거 미분하고 밑에 거 곱해 주고, 위에 거 그대로의 밑에 거 미분한 이렇게 들어갔으면, 얘가 0 되는 것, 4X 4승이니까, 마이너스 3X 4승, 플러스 1이 0, X의 4승이, 3분의 1일 때가 이때가 극점이야. 그럼 얘를 대입한 값을 찾으라고. 얘를 대입한 값 F에 어, 여기에 3의 4제곱근 얘를 대입한 값 그대로 집어넣어 보니까 X의 4제곱 3분의 1 플러스 1분의 이거의 4제곱근 이래 들어가겠지. 뭔가, 뭔가 좀 복잡해. 근데 보니까 얘는 3분의 4 3분의 4 그대로 올리면 3 곱하기 이렇게 들어갈 거고. 여기, 여기 뭐야, 이거. 내제곱 근 3. 이라고 들어갈 거고. 나는 얘랑 지금 2를 비교하라는 얘기잖아. 얘랑 2 중에서 누가 더 크냐라고 비교해보라는 얘기잖아. 내제곱 하자, 양쪽에. 누가 더 큰지는 양쪽에 내제곱 해버리니까. 얘는 그러면 81이고, 얘는 3이 되면서 27이 될 거고. 얘를 내제곱 하니까 2의 내제곱, 16이 되는 더큰 놈인 거네. 얘가 더큰 값인 거네. 얘가 더큰 값이니까, 여기 있는 극대값이 2보다는 큰 그래서 y는 이랑 2개에서 만난다 얘는 참이요 라고 쓰란 얘기인 거잖아 그치 자 이게 니은이고 자그 다음에 마지막 지그스 여기 어 여기 옆기다쓸게 여기다 쓸게 자 디귿 디귿 봐봐 자 지그시 이제 마이너스 1과 무한대 사이에서 자 마이너스 1부터 무한대 사이에서. f가 극소값을 갖도록 하는 12화의 자연수의 n값을 구해라. 극소값을 가졌으면 좋겠대. 자 그러면 f 프로 함수는 우선은 이렇게 구간함수일 거지만 얘가 x의 n승 플러스 1분의 nx니까 지금 봐도 아까 지금 봤던 것처럼 뭔가 n이 짝수일 때와 쓸때 달라진다는 느낌이 우선 있어. 그치? 그리고 그얘 극소값 구하는 거니까 어차피 미분을 할 거고 그러면 미분해주면 여기는 분모의 제곱분의 n 다시 꺼내주고, 위에 거 미분하고 밑에 거 곱해주고, 마이너스, 위에 거 그대로에 밑에 거 미분한 이렇게 들어갔더니, 자, 아까 뭐 계산 거의 비슷하니까, 또 xn승으로 묶이잖아. 자, xn승으로 묶였을 때 여기는 1이고 여기는 n이 되면서 x의 n승 이렇게 묶여지네. 즉, 얘가 0 되는 점, x의 n승이 n-1이 1분의 1이 되는 점이라고 주어진 거네. 라고 해보니까 또 나와야지. n이 자연수니까 여기는 뭔가 분수꼴이 될 거야. 그리고 xn승이랑 만나는 거 짝수홀수지. 라고 나와야지, 이게. 아니, 왜냐면 n이 만약에, n이 만약에 홀수라면 그냥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랑 어떤 양수값 만나는 거 하나인 거잖아. 근데 n이 만약에 짝수라면 XN승은 이런 꼴로 주어질 거니까 두 쪽에서 극점이 두개 생긴다는 거잖아. 되겠지? 근데 문제가 극, 속값을 갖도록이야. 얘가 극소면 얘도 있고 얘도 있는 거고. 그치? 근데 얘가 극대인지 확인해 봐야겠네. 라고 보니까 그럼 나는 얘에 대한, 여기 부호가 양수니까, 이게 양수니까 얘에 대한 부호에 따라서 그리고 극소라는 거는 얘의 부호가 어, 감소 증가니까, 음에서 양으로 바뀌어야. 얘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근이어야, 그래야 극소값이라는 거잖아. 되겠지, 그치? 그럼 얘가 음에서 양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지금, 얘를 넘겼잖아. m-1 지금 이거 1 넘기고 얘를 나눠준 거야. 얘를 나눠주면서, 그러면 문제, 여기 나와 있는 이 xn승이랑 만나는 요놈보다 밑에랑 위에가 지금 부호가 바뀌어 있지? 다시, 다시. 정리 한번 해볼게. 얘를, 어, 조금만 정리해서, 여기 있는 게 n이 나왔고, 여기 있는 제곱까지는 양수였는데, 1-n으로 지금 묶어준 거라고, 이렇게. 묶어서, x의 n승 마이너스 n-1분의 1이라고 나는 얘 그래프를 그린 거라고. 됐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양수고, 그 다음에 얘가 양수인데, n이 자연수니까 이 값이 음수인 거고, 그럼 얘에 대한 부호 변화랑, 부호 변화가 반대야. 얘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려면, 그럼 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야 하는데, 지금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잖아. 아니, 이거 두개뺀 게, 두개뺀 게. XN승에서 얘를 빼함수가 이때가 양수, 이때가 음수인 거니까. 지금 얘는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얘는 극소가 아니라 극대인 거네. 자, 그래프로 한번 따져봤어. 물론, 극대 극소를 판별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 이, 이 좌우에 있는 뭔가 값을 집어넣어 본다. 아니면 이것처럼 그래프로 풀어 본다. 아니면 이기도 함수를 이용해 본다. 근데 이기도 함수 구하기 좀 귀찮아 보이니까. 그냥 이 풀어봤어. 그래서 부호 변화가. 여기 나와 있는 이 알파에서 좌우에서 부호 변화가 XN승이 더 작았다가 올라가니까. XN승이 더 작다고. 이게 음수라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바뀌었다고. 그럼 예곱해서 양에서 음으로 바뀌었으니까. 양에서 음으로 극대요. 홀수일 때는 극소값이 없다. 라고 나온 거라. 얘는 무조건 있잖아, 그치 무조건 있잖아. 아니 양에서 음으로, 음에서 양으로 둘다둘 둘 중에 하나는 극대, 둘 중에 하나는 극소인 거니까 됐네. 자, 그래보니까 우리 여기 앞에서 얘기했던 게 결국 이잖아. 거 얘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얘가 극대였어. 그러니까 여기도 음에서 양으로 바뀌는 얘가 극대라는 얘기고 여기에서 극소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짝수일 때는 지금 두 개씩 생기잖아. 그치? x가 n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n제곱근 n-1분의 1이라고 두 개씩 생긴단 말이야. 그중에서 얘가 음수일 때가 극소값이라고 주어졌는데, 근데 문제조건이 마이너스 1보다 클 때야. 이때 극소가 생기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결론, 마이너스 n제곱근에 n-1분의 1이 마이너스 1보다 크면, 그러면 극대값 생길 거라고. 이런 얘기인 거네. 자,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니까 여기 있는 거 N제곱근에 n 제곱근에 n-1분의 1승이 그러면 1보다 작은 거고 양쪽에 n을 n승 씌울 수 있잖아. n승 씌워버리니까 얘가 이렇게 나온 거고. 그치? 그래 보니까 n이 2일 때는 안 되네. 2는 딱 1되잖아. n이 2일 때는 제외한 거야. 4, 6, 8다 1보다 작잖아. 그래서 n값이 4, 6, 8, 10. 10 이하의 자연수 2 빼고 이렇게 들어간 거야. 더하면 14, 14, 28, 이요 그래서 거짓이라고 쓰진, 써진 거고. 자, 우리 미적 문제.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봐. 해야 될게 그냥 뻔해. 아, 이거 해라, 이거 해라. 뭐, 뻔하잖아. 차근차근만 풀어보면 풀수 있을 것 같아. 다시 해봐.